이 친구 표정도 약간 좀 네, 어리둥절한 네, 어리둥절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인데 그럼 방금 전에 꼬시기에 당한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좀 그렇죠. 전략이었죠. 네. 아, 야. 그렇죠. 와. 이 타이밍이 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이 심판과 선수는 엘보를 신경을 쓸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어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족쇄를 네. 채워 놓는 거야, 그렇게. 그럴 때는 제가 왼팔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요거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비법 아니에요? 관장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어떻게 잘 갔다 오셨어요? 예, 좀 아까 왔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죠? 되게 피곤해. 아, 어떡해. 진짜 다 쏟아부었어요. 예, 이번에 무조건 내가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게 예. 아. 시니어 맨 라이트 챔피언 95kg급. 이거 이제 체급 우승해서 받은 거고. 네. 오, 이게 그 트로피군요. 그렇죠. 영롱하다 진짜. 아시아 오버롤 챔피언. 와, 챔피언이네, 챔피언. 이번에 해외대회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1위 게다가 맞네. 오버롤까지 예. 우승해서 트로피를 가져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 해외대회 첫 우승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첫 금메달. 와. 첫 우승이죠. 사실 이번 대회가 기회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팬데믹 사태 이후로 이제 사실 전체 나라가 나오지 못했어요. 일본, 중국, 뭐 이란,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강국이 나오지를 않은 상태에서 또 딴 메달이라 어찌 보면은 솔직히 뭐 반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속에서도 우승을 해온 거에는 한국의 팔씨름에서는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값지죠. 네, 엄청 값진 겁니다. 그런데도 또 질까봐 또 이번에 협회에서 전액 또 경비 지원을 해줬어요. 단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라면은 그만큼 또 결과를 내야 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백상열입니다. 제가 간단한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 경기를 우선 볼 거고요. 승현 씨는 초보자 입장이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보셔도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 예선 1부터 한번 볼까요? 인도네시아 친구예요. 생각보다 팔도 상당히 두껍고 손을 잡았는데 정말 묵직하더라고요. 자, 좀 계속 우리 즐거운 분위기를 하고 막 티셔츠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인정사정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깜짝 좀 놀란 거예요, 친구가. 왜냐면 이렇게 넘어가 본 적이 없을 거거든. 상대방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건데 제가 사이드로 쳐서 이 이두각이 쭉 벌어지면서 이기게 된 경우입니다. 힘이 단순히 세서 넘긴 건 아니죠? 지금 사실 이 각이 야, 신기하다. 네, 안 좋은 각이에요. 제가 잡은 각이 손목도 다 이제 젖혀져 있고 이제 엄지 쪽에다가 힘을 걸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새로운 경험을 한 거죠. 또 이 방향이 제가 조금 세요. 다라라고 하는 인디아 쪽이고요. 인디아에서 이번에 2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5kg 체급에 들어갔고요. 이번에 원래는 95kg 이하 체급이 상당히 적은데 이번 대회에서는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좀 헬 모드였죠. 이 친구가 지금 손목을 상당히 꺾어서 잡고 있죠. 심판을 왜 이렇게 간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입을 보는 거예요. 스타트 입을. 신호에 맞춰서 아주 빨리 치기 위해서 입을 보고 있는 거고요. 야, 자. 이 친구 표정도 약간 좀 어리둥절한 어리둥절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인데 사실은 요번에 제가 많이 준비해 간 것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훅이에요. 훅. 좀 전보다 많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훅으로 들어와 주면 저는 아주 고마운 상황인데
이 친구는 이제 주특기가 이제 훅이라고 하는 게 손으로 말고 들어오는 기술이랑 같이 부딪혔었던 거고요. 저 중간에서 한번 멈췄던 거는 뭐냐면 넘기는데 이 친구 팔에서 과지직 하는 소리가 났어요. 진짜? 네. 그 주변의 조직들이 이제 좀 이제 데미지가 간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 95kg 세미파이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준결승인 거예요? 네네. 요게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올렸을 때 반응이 좀 핫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손목이 이렇게 젖혀져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연습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뭔가 이제 좀 안 맞으면서 이 경기 이후에 좀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키가 상당히 크네요. 네, 상당히 큽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머리 큰 민족? 저뿐만일 수도 있겠지만 몇 킬로는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슬립아웃이 나면서 스트랩으로 묶게 되었고요. 자, 심판이 이제 센터 혹은 너클을 보면서 경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 막 하죠. 보통 저 정도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엘보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필을 하고 이제 심판한테 앞으로 좀 이 엘보를 잘 봐라 하는 신호이기도 해요. 사실 이 각은 지금 똥만 각이에요. 제가 디펜스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겹이 있는데 그 마지막 단에 걸린 거예요. 아예 디펜스 할 생각이 아니라 어택을 할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최후단에서 이제 걸린 거고요. 상대도 이제 팔씨름을 좀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어떻게 이제 저를 공략해야 될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 근데 안 넘어가네요. 저 진짜 좀 상당히 상당히 좀 휘청휘청하죠. 넘기면서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안 힘든 척 해야겠지 나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힘든 티를 내면 상대방도 이제 눈치를 채고 조금 더 힘을 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잠수를 했어. 근데 나는 막 죽겠어서 반대 얘는 얼굴이 평온해. 그럼 그냥 올라오잖아요. 그쵸. 멘탈 좀 근데 얘도 막 죽으려고 그래 막 뿌글뿌글. 그러면 어떻게든 더 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런 데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돼요. 또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것보다 와 어떻게 이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지가 궁금해. 아니 이게 이게 사실 손목이 그냥 아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이제 다른 부분들 제가 거는 사이드 각도 바깥으로 빠져 있었고 지금 견갑도 안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지 하나랑 이 바깥쪽만 잡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그냥 어떤 좀 그게 있었는데 그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그립에 신경을 써서 이걸 계속 말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얘는 버렸어요. 버리고 이제 바깥쪽만으로 걸고 있었던 케이스고 질파들리라고 이 대회를 주관하고 세계연맹에 있는 마스터 레프리인데 이러한 디펜스 기술은 자기도 여태까지 본 적이 없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봤어도.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랜 리스트 프레스라는 명칭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새로 생긴 거야 이게. 사실은 이제 똥망각인데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이렇게까지 버틴 게 뭐 용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이 기술 방금 전에 그 이름이 관장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자세가 되면은 삐직삐직거리다 이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역전까지 해낸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와, 끝났다고 봐도 될 경기인데 사실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세워 올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상대가 살짝 흔들리거든요. 네, 그 틈으로 이제 다시 밀고 올라온 거죠. 엄청나네요, 진짜. 진짜 어렵게 나온 대회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게 되면은 한국이란 나라가 그냥 다른 나라한테 그냥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들어갈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 팔이 그냥 부러져도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진짜. 했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뒤에 지금 심판분들이 지금 다 모여서 구경하고 있죠. 구경하고 있거든요. 웃긴 거는 이 한 분은 엄청 웃어요. 이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게 뭔 상황인가 싶은 거죠. 진짜 엄청나네요. 진짜 저분들도 사실 많은 경기를 봤을 텐데 현지에서 아마 가장 이 경기가 핫했었을 거예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이게 파이널인데 지금 같은 선수랑 하죠. 이제 패자주에서 이 친구가 다시 아까 제가 이겼던 다라라는 선수를 이기고, 이 친구는 패자주에서 왔기 때문에 두 판을 이겨야 되고, 저는 이제 한 판만 이기면 우승을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요번에 이제 슬립아웃이 나고선요, 제가 아마 그런 모습 못 보셨을 텐데 돌아서 이 탄마가루 바르러 가면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진짜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목이 쉰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기압을 으악 지른다고 네. 하죠. 기압을 진짜 무지하게 집어넣었더니 야. 이 친구가 하면서 유서 시열이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진지하냐고. 왜 이렇게 진지하냐고. 난 절대 질 수도 없고 질 생각도 없으니까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텐션으로 한번 눌러주고 들어가는 거죠. 이 팔씨름 경기가 서로 손잡고 하는 경기지만 서로 보시면 계속 얼굴을 봐요. 그래서 그 멘탈 싸움이 진짜 진짜 중요해요. 거기서 밀리면 상대 선수의 꽉 그게 살아나고 제 기력이 쭉 줄어들면서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슬립 아웃이 돼서 서로 의도를 한 거죠. 이 친구도 상당히 잘 쓰더라고요. 스트랩을. 이제 올려잡지 마라. 뭐 이제 너클이라고 하는 엄지 포인트를 보는 거고요. 이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세가 제가 보면 왼쪽 팔꿈치가 아래로 네, 붙었죠. 네, 네, 그러네요. 네. 아예 디펜스를 생각하고 간다는 겁니다. 방금 무슨 상황이죠? 타협점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레퍼리스 그립이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심판이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불리하게 되는 건가요? 불리하지는 않아요. 이 레퍼리스 그립을 얼마나 또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평하게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판분이. 근데 이때 이제 심판이 손을 잡으면서 이 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 검지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걸 못 잡고 시작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아까보다 내려가는 각이 적죠? 안 내려가죠. 야. 손 이제 새끼 손가락 쪽 이제 프레스 방향으로도 살짝 넣어보고요. 네, 기다립니다. 상대도 아까 준결승에서 힘을 혼자 빼서 넘어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요. 저는 계속해서 틈을 만들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밀어서 이제 프레스식으로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왼쪽 손이 패그라고 하는 손잡이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제가 그걸 다시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엘보를 신경을 못 써서 엘보가 이렇게 떨어졌죠. 팔씨름에서는 엘보가 패드 밖으로 나가면 파울이 주어지고요. 뜨더라도 파울이 주어집니다. 이 파울이 두 개면 패가 됩니다. 그만큼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아주아주 심판들이 자세히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세히 봅니다. 이제 제가 원 파울을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고요. 한 번 더 파울이 나면은 이제 패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스트랩을 메고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파울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무리한 어택보다도. 조금 느려졌죠, 제가? 예, 예, 예. 일부러 제가 관중석을 보고 표정을 좀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들어와, 고, 커먼 그러는데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틈을 만들어 줍니다. 방향을 바꿔요, 그죠? 당기는 방향에서 유도를 하고 그 방향에서 네, 상대가 쳤을 때 손목을 비틀면서 이제 미는 방향까지 넣어서 팔을 핀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꼬시기에 당한 거죠. 그러면 이게 전략이었네요? 자세를 그쵸? 바꾼 게? 네, 지금 옆으로 누르는 방향에서 살짝 돌리면서 이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그때 이제 압이 빠지고 손에 힘이 바뀌게 되니까 상대방은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택을 들어간 거죠. 하지만 제 가장 뒤쪽에 사이드는 걸려 있었던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좀 그렇죠. 전략이었죠. 네. 그렇죠. 이 타이밍이 있어요. 진짜. 네. 엄청나네요, 진짜. 근데 이렇게 빨리 좀 경기를 끊어야 됐던 게 알고 있었거든요. 오버월이라고 하는 그 각 체급의 챔피언들이 나오는 경기가 어찌 보면 가장 메인이에요. 예. 거기서 우승을 해야지만 진정한 우승자가 되는 거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지구력이 좋다고 해도 디펜스 성향으로 지금 운영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체력을 안배를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최대한. 그렇다고 조바심을 보일 수는 없고 상대 선수가 이제 거북이처럼 계속 기다리니까 이제 틈을 보여서 들어온 거를 대치는 그런 작전을
했던 거죠. 사실 이게 지금 5분 조금 안 되는 경기인데 네네. 이 경기 안에도 되게 고도의 그 심리전이 그럼요. 막 보여요 지금. 되게 또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더 보이고 그게. 그래서 상대방도 대비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니까 바로 몸을 돌려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토드르라고 하는 바깥 모션을 취해요. 팔이 펴지더라도 그게 들어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재빨리 눌러가지고 이미 이 핀 패드 높이 밑으로 지나가지고 나오면서 됐죠. 저도 이제 넘기면서 그 부분을 자세히 봤거든요. 혹시라도 인정이 안 되면 이제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알아야지 그게 되니까 어택을 하면서 가장 보는 게 상대방 엘보우랑 이제 핀이 되는지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선수가 이렇게 공격하면 토드르를 써서 팔이 펴질 것까지도 수를 계산하신 거예요?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계산을 못했는데 원래는 그렇게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경험상 그 자세에서 빠르게 쳐서 상대가 반응을 못하게 소위 말해 이제 틈을 치는 공략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속전속결로. 네. 만약에 제가 밀지 않고 당기는 방향이었으면 이 친구의 기술에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넘기는 방향에서 살짝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돌아가면서 이제 밀리면서 한 번 더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전에 본 이 경기가 이제 결승이었던 거죠? 네, 이걸로 해서 이제 95kg 체급 우승은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메달은 챙기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정말 진짜 짧지만 되게 많은 그런 내용들이 탐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5분도 안 되는 경기에. 그러니까 이 눈치 싸움도 되게 많고요. 페인트도 되게 많아요. 팔씨름이 되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경기 운영이죠. 그런 것들의 경험이 있어야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활용하고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오버롤? 네네네. 그게 남았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각 체급 우승자들끼리 붙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8명이 나와요. 예, 예. 이제 뽑기를 합니다. 예, 예.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번호를 추첨을 해서 들어가게 되죠. 야, 이게 되게 재밌겠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아서 상당히 많이 당기고 있지만 지금 오른발을 보면은 테이블 다리에 올리고 있어요. 훅을 쓰겠다는 사이드를 쓰겠다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쪽에서는 상당히 좀 반갑죠. 왜냐면 사이드는 제가 그래도 세죠.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 친구는 탑로를 들어왔어요. 그렇죠. 돼. 다르게 들어갔었어야 되는구나. 근데 탑로를 들어왔어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까 같은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 주기술로 왜냐면 그 95kg 뛸 때는 같은 팀이거든. 그러니까 그 방향은 너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서로 작전을 짰겠지. 예, 그러네, 그러네. 제 예상이지만 그런 공유 없이도 올라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특기 방향으로 했는데 마침 그 방향이 제가 힘이 그렇죠. 잘 실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안 썼잖아. 그렇죠. 이렇게만 돼 있고 예전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그냥 손만 걸고 있고 뒤로 걸어놓으니까 이 자원이 그래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넘긴 거죠. 자, 그래서 오버롤에 이렇게 돼서 제가 1승을 하게 돼서 8명 중에 4명이 남게 되고요. 그 4명 중에 상대방 쪽에서는 이제 대만에 이제 저랑 결승했던 케빈이라는 친구가 있고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의 통합 챔피언인 칼빈하고 준결승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그 칼빈이라는 친구가요 나이가 좀 어린데 1년 전인가 이제 말레이시아 통합 챔피언이 됐어요. 진짜요? 체중이 지현민 선수랑 같아요. 예. 120kg에 키가 78, 9? 예. 근데 120kg나 나가요? 네, 119kg에요. 119kg.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리고 자신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회 나가기 전부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나랑 계속 슈퍼매치를 하자.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도발을 합니다. 뭐 아일 비트 뭐 백성열 막 하고 막 씹어 먹겠다는 소리지. 내가 너를 씹겠다. 그리고 막 메달을 이렇게 팔에 주렁주렁 걸고서 그러니까 뭐 고맙다 여기에 백성열 메달을 추가하게 해줘서 이런 식으로 막 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직 어리기도 하고 혈기가 넘치고 그러니까 또 강하면
또 그런 성향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이 전날 왼팔 시합을 했단 말이야. 왼팔 시합에서 이 친구가 통합 우승을 했어. 오, 왼팔 센가 보네요. 그리고 나서 트로피를 딱 받고 인터뷰를 하더니 코리아! 코리아! 막 찾아. 진짜? 어. 코리아! 그래서 와이 하고 쳐다봤더니 씨? 아 진짜? 투말로 넥스트 딱 그러는 거야. 와, 딱 진짜?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도발이네. 어. 보통이 아니구나. 아니 그 내가 얘 왼팔 뛸 때 팔 아프다 그래서 제가 먹는 소염제까지 줬어요. 내가 먹어야 될 거를 와, 나눠서 진짜. 줬단 말이야. 네, 역시 한국인의 정. 어.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다 받아먹고서는 그런 소리 하니까 난 또 화가 났던 거야. 진짜. 나도 인간이 아직 좀 인성이 덜 된 모양인데. 아, 화 나죠. 누가 화 안 나겠어요. 백, 네. 성열배 그러고 그러면 괜찮은데 코리아 코리아 막 그러니까 난 그게 귀에 되게 거슬렸어. 그렇죠. 여기서 졌어 봐. 얼마나 또 기공한 잠이겠어. 그럼 기공 못 하셨을 수도 있어. 와, 내가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진짜. 진짜 나 진짜 잠 못 잤을 것 같아. 나 예전에 중국대에서 잤잖아요. 3일 동안 진짜 소갈이었어. 아, 그쵸. 그랬었죠. 그때 진짜. 맞아. 난 사실 시합에서 질 수도 있다. 거기서도 많은 걸 얻고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그건 완전 국가, 진짜.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느껴진 거는 뭔가 좀 그렇죠. 날카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한국인을. 얘는 또 진짜. 그거를 탁 떠버리는 애야. 그래서. 내가 진짜 얘한테만은 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거든. 절대 방심을 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이제 경기를 뛰게 됐죠. 저를 보시면 상당히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에 케빈은 좀 칼빈은 좀 눌린 편이고. 자, 엘보가 나갔는데 지금 밀어 넣죠? 두 번 나갔죠? 자, 세 번째 나갔는데 나간 거 같은데 그쵸?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자, 빠졌죠? 빠진 거 다시 밀어 넣죠? 예. 또 빠졌죠? 예. 나갔는데 또 빠졌죠? 예. 제가 소리를 질러요. 네. 엘보라고. 아 방금 그러면 관장님 지금 엘보라고. 네, 관장님 지금 어필을 한 거예요. 이제 좀 팔 모양에 따라서 좀 네, 그렇죠. 보는 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엘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심판과 선수는 엘보를 신경을 쓸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어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족쇄를 치워 놓는 거야 그렇게. 심판까지도 이용을 해야 돼요. 아, 자, 다시 한번 견고하게 벽을 쳤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치면서 나가요. 이거를 좀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세미파이널 때는 제가 디펜스 벽을 못 쳐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는데 그렇죠. 센 선수가 치는 만큼 이게 넘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겹겹이 디펜스 각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핀 근처까지 그렇겠죠. 여기서 가장 큰 힘이 걸려요. 그 첫 번째 벽도 못 뚫은 거예요 지금. 딱 초입 부분만 건드리고 그렇죠. 거기서 막힌 거지. 아하. 자 이제 칼빈이 아니라 케빈. 케빈. 오랜 저의 버시자 팔씨름 라이벌이기도 하고 우리 홍지승 진수와도 같은 체급이에요. 아 저는 이 선수가 아까 말씀하신 칼빈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다르군요. 타이완 그 대만 친구인데 아주 상당히 강력하고 또 정도 많고 베테랑인 친구예요. 되게 정이 많아 보이세요. 예전까지는 우리가 다 졌어요 케빈한테. 자, 제 가장 전에 이제 긴장이 되기도 하고 이제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야. 눈앞인 거야. 근데 이때 정말 이제 집중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마 케빈도 좀 자원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스트랩을 또 원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 사실 모든 선수가 많은 체급에서 다 뛰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자, 사실은 연습 경기로 살짝 해봤는데. 케빈이 제 사이드 힘에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쪽으로는 좀 아마 좀 말고 그렇죠, 평열 방향으로 우선은 제압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립 싸움도 많이 없죠. 내가 먹는 부분만 먹는 거야. 뭐 되게 그런 그렇죠? 게 없네요. 저도 뭐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케빈도 정도? 그렇고 서로 딱 요 정도면 맞겠다 싶은 정도로 잡는 거지.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몸 살짝 돌리면서 사이드 벽 쳐놨죠? 네, 딱 보이는 거군요. 방금 요거는 이제 엘보 케빈이 치면서 사이드에 부딪혀서 엘보가 이쪽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치면서 넘기다가 제가 막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일로 이제 빠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난을 치면서 이제 인지를 시켜주죠. 너 엘보 파울 하나 있다고. 케빈이 툭 치면서 왜 그래 이런 느낌인 거고
케빈이 이제 또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케빈은 정말 즐기는 팔씨가 많아요. 그러네요. 딱 보이네요 그게. 저도 이제 나는 얘가 좋아. 그리고 지금 서로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케빈이 라스트 매치 오케이? 라스트 매치 오케이. 그리고 뒤에 얘기를 한 게 최선을 다하자. 마지막 경기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자. 그래서 진짜 둘이 모든 걸 한번 쏟아붓자. 이런 경기가 된 되게 거죠. 멋있다. 케빈 상당히 멋있는 친구예요. 진짜로. 자, 네, 와, 이거, 상당히 이거, 많이 넘어가죠. 이거 네. 거의 다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아까만큼? 그렇죠. 벽을 지금 뚫고 들어가서 최종단 벽에 걸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바깥쪽 벽과 엄지를 신경을 쓰고요. 혹시라도 이제 프레스란 기술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실 케빈은 프레스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밀면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니쉬로 다시 이제 넘겨주고 밀어주면서 각을 상대와 어깨와 팔 각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된 거죠. 좀 방금 전에 요 이제 대만의 케빈 선수를 넘어가기 직전에서 다시 끌어올리셨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세미노 파이널에서 그 선수랑도 약간 좀 비슷해 보이는 게 상황인데 같은 원리예요? 넘기신 원리는 관장님이? 아, 그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 방향을 또 저렇게까지 세우고 팔이 괜찮냐 얘기를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냐고도 현지에서 끝나고 나서 진짜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계속 물어봐요. 자기네들 이런 건 처음 보니까 난 뭐 이거 훈련을 안 하는데 팔 씨름하면서 그 방향 오면은 어떻게든 버틴 거야 계속 몇 년을. 그러니까 그쪽 방향에서 이제 안정적인 감각이 생기고 뭔가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건데 이거를 일반 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팔 부러집니다 진짜.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팔씨름 수업을 또 하잖아요. 계속 넘어가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걸어주고 상대가 올바른 방향이 됐을 때 넘어갈 수 있도록 그 감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데 그러니까 텐션이 나는 여기서 걸리는 거야. 여기서 걸리질 않고 그렇구나. 수년을 여기서만 했고 맞네. 그래서 아까 왼팔을 제가 붙여서 디펜스 벽을 세운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면은 팔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붙이면 여기 쓴단 말이에요. 이제 걸리는 각이 이거랑 그렇죠. 이거랑 다르죠. 그래서 왼팔을 붙이고 바깥면 밀어넣어서 애쉬 당초 여기서 걸리게 이제 여기서 걸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제가 왼팔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이거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비법 아니에요? 이거 서로 막 부둥켜 안는 모습도 참 보기가 좋네요. 케빈 같은 경우에는 진심으로 이제 축하한다고 자랑스럽다고 저한테 또 메시지를 보내줬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케빈네 가서 또 한잔 했죠. 진짜? 여기 보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이분 있죠? 예. 이분이 이제 시험 내내 이제 저한테 와서 마스터 그러면서 마이 마스터 그러면서 막 배워갔어요 되게. 그리고 한국 한번 꼭 갈 테니까 그때 좀 많이 알려달라고 그래서 얼마든지 오라고 내가. 이번에 선수로 뛰신 분이세요? 선수로 뛰어서 금메달 딴 선수예요. 근데 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네요. 인도네시아 그래도? 친구인데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진짜? 근데 와서 내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나도 무릎 꿇었어 앞에. 둘이 무릎 꿇고 손붙잡고 같이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주변에 그런 분위기들 찍은 거고 이제 시상. 이게 시상이군요. 이게 이제 시상이죠. 근데 한국 팀도 진짜 자랑스럽다. 너무 여기 집중해서 태극기를 가져올 생각을 못한 거야. 진짜? 그래서 나 태극기 달라고 하는데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맞다 나 태극기 하고 지금 가는 거야. 아니 찍으시는 분이 지금 이게 되게 생생하네 이게. 그렇죠? 챙겼다 챙겼어. 이거 약간 저기 무슨 도찰 보는 것 같아 지금. 사건 25시간 그래서 들 전달했구나.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쵸. 이게 오버홀 대회에서 태극기를 단독으로 올라가서 건다는 거는 진짜 의미가 큰 거예요. 비록 이 대회가 일본이나 중국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가 출전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여러 아시아권에서 한국을 크게 좀 알릴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고요. 그렇죠.
다음번에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자 온전한 아시아 팀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또 저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이제 지현민 선수나 홍지승 선수들이 같이 왔었으면 더 좋은 결과들 있었을 테지만 아쉽게도 같이 하지 못했고요. 저희 이제 채를 해가지고 다음 이제 세계대회라든지 그런 거 꼭 같이 참석해서 태극기 아래에서 모두 하나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알려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백성열, 지현민, 뭐 홍지승 이렇게 다 서로 붙는 것밖에 못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각 측의 팬들이 있어요. 팬층이 있죠. 예전엔 이랬어요. 홍지승 선수의 팬이 제 채널 와서 막 독설하고 둘이 싸우고 막 그래요. 이해는 해 내가. 그 팬층에 대한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선수들 간에 또 서먹서먹해질 수가 있어요. 있죠.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고 각 체급에서 서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묶여졌을 때 이번처럼 이렇게 정말 최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각각으로 보지 마시고 모두 다 같은 한국 선수로서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 더 바랄 게 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 선수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또 원동력이 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네요. 같은 진짜 태극기 아래서 진짜 이제 잠깐 꿈꾸고 온 것 같아요. 다음날 저는 알아두었습니다. 긴장도 풀리고. 그렇죠. 긴장도 풀리고. 우리 팀이 저기서 막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마스터부 출전했던 종배 형님은 이렇게 잡혔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버틸려고 하시다가 여기가 찢어졌어요. 다리. 그래서 막 철철 났단 말이에요. 근데 시니어까지 같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포기하자. 근데 이제 종배 형님 오셔가지고 마스터 클래스 이제 40세 이상인 클래스가 있어요. 그 결승만은 꼭 뛰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여기가 좀 심하게 찢어진다 그러면 형님 경기를 포기하시고 어떻게든 공격 방향으로 하셔서 한번 그래도 오셨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하셨죠. 진짜 네. 부상투혼이네. 네. 근데 또 형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저는 또 더 그 단장이고 근데 또 그 이상을 또 그렇지. 보여야 되고 이번에 갔던 한국 선수들이 제가 따로 또 올리겠지만요 너무 잘해줬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해줘서 인도네시아는 22명 왔고요. 말레이시아는 몇 명 왔는지도 몰라. 저희 나라가 끝에서 두 번째 적게 왔을 거야. 4명 이번에 우리나라에 나간 선수들은 다 이상한 거예요? 다 금메달 딴 거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니, 주니어의 이원중 선수. 이원중 선수는 아마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거예요. 왜냐면 왼팔 대회 나갔다가 졌어. 그렇다면 진짜. 그래서 너무 풀이 죽어 있어갖고 나름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너무 풀이 죽어 있어서 또 잘 또 케어를 하고 서로.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오른팔을 한번 지고 나서도 패자조에서 올라가서 우승을 결국 해냈고 이현준 선수는 그 특유의 스피드로 이제 유스에서 우승을 했고 시니어는 아쉽게도 탈락을 했어요. 그래도 유스에서는 또 네네. 좋은 성적 나와서 네. 진짜. 게다가 왼팔도 왼팔 양팔 다? 양팔 다 금메달? 양팔 다 유스 금메달. 양팔 다 금메달? 21살 이하 양팔 다 70kg급 이하 금메달. 와 이거 엄청나네. 아니 진짜 관장님 밑에 이제 다음 세대가 엄청 진짜 미래가 창창하네요. 진짜 아마 다음 경기서부터는 잘은 모르지만은 경기의 수준이 더 높아질 거예요. 더 많은 선수들이 오면. 근데 제 경험상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요. 앞으로 좀 예전하고 다르게 한국의 그런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경기가 실시간 방송 됐잖아요. 지승이부터 막 해가지고 막 톡이 와서 너무 경기 잘 봤다고 뭔가 좀 찡한 것도 있고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 그렇게 또 나름대로 또 뿌듯했어요. 아니 진짜 이번에 좋은 귀감이 되신 것 같아요. 이 80 선수들한테 제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무조건 1등 막 이런 것보다 제가 또 보여주고
뭔가 기준이 되어주고 뚫어주고 그러면 이제 후배 선수들이 더 큰 것들을 해낼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아, 나 한 번 소리치고 목이 쉬었어.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고맙습니다. 끝.